제2회 충청남도 지사배 전국 시각장애인 골볼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 동안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장애인 골볼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충청남도지사배 전국 시각장애인 골볼 선수권 대회가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충청남도지사배 전국 시각장애인 골볼 선수권 대회는 우리나라 골볼 종목 발전 및 신인 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모두 출전하는 전국 선수권 대회인데요. 저희가 12월에 경기가 있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가 그때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전국 선수권 대회이고요. 앞으로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남자팀은 충청남도가 우승, 전라남도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여자팀은 서울시청이 우승, 충청남도가 준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